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닥은 좀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아직은 1%대 하락세인데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우선 미국에 좀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지표에 의한 충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의 좀 상승폭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구간에서 뭐 큰 조정을 다시 우려해야 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미국의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기 때문에 뭐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이제 업종 순환매라든가 좀 시장은 뭐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으나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현물 쪽에서의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세 오늘도 여전히 매수 전환이 좀 이루어졌거든요.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실 때는 뭐 큰 폭의 조정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이러한 이슈를 빌미로 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내놓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오히려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성장주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스닥에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형 쪽을 중심으로 코스닥 쪽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지금 현재 로봇 섹터라든가 뭐 소부장 섹터, 그다음 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좀 피고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포트를 좀 구성하신다라면 시장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포트 구성을 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네. 종목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5G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던 종목이고, 뭐 통신 장비나 유무선 중계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최근 들어서는 이제 ESS 쪽에 대한 공급 계약이 좀 확대가 되면서 우선 2023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. 오늘도 432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 발표가 있음으로써 전일 이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. 실적 대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인 만큼 뭐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이 좀 넣어 놓으시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좀 이어진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 보신다라면 뭐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진 시스템까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